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진아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은 이걸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미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OTT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OTT라고 하면 넷플릭스? 네. 디즈니 플러스? 네. 뭐 일단 글로벌리는 그 정도죠. 네. 그래서 제가 7페이지 자료 띄워놨는데요. 그래서 흔히들 말씀하시면 이제 OTT 서비스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물어들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제 네. 대표적인 플랫폼들을 이제 많이 떠올리실 텐데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타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 정기 구독료를 내고 가입을 해서 이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가입형 타입인 SVOD 업체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유튜브 라든지 지금 뭐 저희 유튜브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예. 광고형도 하나의 OTT 서비스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나 유형이 있어요. OTT 서비스가.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수익 발생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OTT 플랫폼이라고 칭하면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뭐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집에서 각자 국가에서 제공되는 각자 그 나라 방송국이 제공하는 TV, 네. 우리말로는 테레비, 네, 네. 그걸 보던 시절에서 네. 점점 더 전 세계가 같은 콘텐츠를 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네. 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코로나 기점으로 예상치 못한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또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지금 8페이지에 SVOD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제가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와 같은 4개의 업체가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대부분 시장의 전체 거의 한 45% 이상을 4개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등 업체는 전체 시장 중에 한 23% 정도로 넷플릭스가 전체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뒤로 13%,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지금 2년이 채 안 되었지만 좀 빠르게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좀 MS 셰어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가입형 VOD라고 네. 부르는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넷플릭스를 보면 사실 뭐 한 달에 뭐 콘텐츠 개수에 따라서 뭐 얼마씩 내고 이제 뭐 구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SVOD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이제 화면 봐주시면 이제 또 띄어놨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뭐 이외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와 같은 이제 월정액 요금들을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무래도 첫 진입자이면서 좀 월별 구독료도 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을 확정을 했고 이제 한국을 필두로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지역에 이제 진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넷플릭스도 좋고 뭐 디즈니 같은 플랫폼들도 좋지만 실질적인 네. 수혜주는 이런 OTT 플랫폼들보다 이들 안에 이제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내 중소형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대형 제작사들 모두에게 좀 수혜가
가능한 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화면 띄워주시면 이제 스트리밍 채널 가입자 수가 작년 2019년 11월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좀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시기적인 그런 트렌드도 잘 탔고 참 좋았어요. 그렇죠? 네. 2020년에 네, 한 해 동안 아무래도 좀 넷플릭스도 그렇고 폭발적으로 아무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활동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온라인 컨텐츠 쪽으로 수요가 좀 많이 몰렸었는데요. 그런 시기적으로도 잘 탄 것도 있지만 이제 컨텐츠 수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이제 중장년층 어른들까지 이제 다양한 컨텐츠 장르를 이미 갖추고 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네, 이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안에 뭐 마블이라든지 뭐 월트 디즈니 같은 영화, 뭐 픽사, 뭐 ESPN 같은 스포츠 채널도 디즈니 플러스 계열이고요. 그래서 뭐 다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마블 시리즈 뭐 장르 불문하고 이미 컨텐츠 자체를 가지고 출범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를 보시면 지금 넷플릭스가 2007년에 서비스를 출범을 했고 네. 가입자 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억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1억 명이 만들기까지 사실 10년이 걸렸어요. 넷플릭스는 네네 2017년 3분기 때 1억 명을 돌파를 했고 작년 4분기 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2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네. 그 10년이 걸린 유료 가입자 수 유치를 디즈니 같은 경우는 런칭 이후에 16개월 만에 좀 빠르게 달성을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좀 가입자 수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보시면 일단 TV 시리즈만 해도 7,500편 이상을 가지고 있고 영화 같은 경우도 500편 이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디즈니가요? 네. 컨텐츠 자체를 한 8,000편 이상을 가지고 일단 출범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사용료는 어디가 제일 비싸고 어디가 좀 쌉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가장 비싸고요. 그다음에 가장 싼 부분은 아무래도 애플 TV입니다. 그래서 애플 TV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활발하게 뭐 진출을 하진 않은 상황인데 저희 이민호 씨랑 윤여정 씨가 이제 주연인 파친코 드라마도 이제 애플 TV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네. 애플 TV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애플 아이폰 사용을 하시거나 뭐 관련해서 이제 애플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동안 프리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TV는 콘텐츠도 많지는 않아요? 이제 막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여기도 꽤 투자 많이 하고 뛰어들겠고 아마존 프라임은 지금 디즈니보다는 가입자가 많죠?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보면은 네, 디즈니보다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인 거고 넷플릭스 다음으로 MS 쉐어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콘텐츠 업체로 출발했다기보다는 이제 유통 업체로 출발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뭐 동영상이나 쇼폼 위주로 좀 동영상을 이제 게재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비유를 하자면 쿠팡 플레이 뭐 이 정도 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꼭 콘텐츠 보러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높다 보니 아무래도 좀 MS 쉐어에서 측면하는 측면에서는 넷플릭스보다는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는 요즘 변화는 없습니까? 그냥 꾸준히 늘고 있어요? 아니면 폐지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든가 뭐 어딘가는 네. 고객이 안 모인다든가 뭐 직원들이 넷플릭스... 별로... 다른 변수가 없습니까? 그냥 변수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을 이미 발표를 4월 초에 진행이 4월 중순쯤에 이제 발표가 났었고요. 예. 보시면은 사실 4월 20일 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났었는데 가입자 수가 사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4% 정도 증가를 한 상황으로 이제 한국 원화 기준으로 8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05%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적 자체만 보면 굉장히 서프라이즈인데 시간 외로 한 11%에서 12%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주당 EPS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실적도 모두 다 컨센이나 이제 추정치를 모두 다 이제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었는데 네네. 저희 넷플릭스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항상 이제 유료 가입자 수 가이던스를 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순증 가이던스가 실질적으로 넷 에디션이 얼마나 늘었냐 이런 가이던스를 주는데 620만 명 정도로 이제 넷플릭스는 연말에 이제 가이드를 제시를 했었고 실제 이제 1분기 순증 가이던스 대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398명으로 한 200만 명 정도 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이제 시간 외로 좀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뭐 유료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에 기저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늘었기도 했었고 이제 작년 4분기 때는 오히려 서프라이즈 내고 이제 주가가 거의 뭐 600불대 가까이 찍었었는데요. 예. 그때는 기존의 가이던스가 600만 명 똑같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800만 명 정도였었고 네. 지금은 600만 명 똑같이 가이던스 유지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400만 명이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4분기랑 1분기 합해 보면 1200만 명인 거고 실질적으로 4분기랑 이번 1분기 넷 에디션을 합해도 뭐 800만 명, 400만 명 합하면 1200만 명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조삼모사 격인 건데 아무래도 좀 가이던스 대비 순증이 좀 하락을 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가입자 수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넷플릭스도 어느 정도 좀 성장률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시간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실적을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실적을 체크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5월 13일 날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여기도 경쟁이 치열해지겠어요. 아마존 프라임도 그럴 그쵸, 거고 네. 애플 TV도 그렇고 네. 경쟁은 치열해질 것 같은데 네. 고객들, 사용자들은 그냥 여러 개 가입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중에서 꼭 하나를 가입할 것 같습니다. 또 뭐 딱 잘라 말할 수는 유저들의 없으나 유저들의 성향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다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거는 애널리스트니까 그거는 뭐 10개라도 네, 가입해야죠. 그걸 예. 다 하는데 좀 보통을 보시면 그래도 충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속해서 이제 넷플릭스 컨텐츠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디즈니 플러스 안 하고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했을 때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느 한쪽을 택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예. 컨텐츠 싸움인 거거든요. 그 플랫폼이 뭐가 되었건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수요층에서 이제 원하는 그런 인기 있는 트렌디한 컨텐츠를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게시를 하고 네. 좀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뭐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이제 뭐 수요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한국에 진출한다는 거에 대한 수요자 층의 기대감이 좀 많이 높은 상황인 거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진출을 했을 때 한 번쯤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 플랫폼들을 좀 자주 이용하시던 분들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가입을 하고 시청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한 번은 가입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정도를 네. 스스로 가입한 분이라면 네. 디즈니도 한번 가입할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게 2016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지금 2021년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을 한다고 하면 거의 5년 만에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넷플릭스의 수요층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어느 정도 이제 이전 또는 동시에 이제 채택해서 이제 볼 가능성이 하겠죠.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두 개나 세 개는 그냥 할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네. 그냥 두 개나 세 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면 네. 콘텐츠 굳이 열심히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디즈니가 더 재밌더라도 넷플릭스 해지하지 않으니 네. 넷플릭스는 뭐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유지만 하지 뭐 이가 될 거고 네. 두 개 가입했다가 석 달 안에 둘 중에 하나를 꼭 없애버리더라. 네. 그렇게 치열하게 한 개만 남긴다면 이건 피 터지는 콘텐츠 싸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디즈니가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그런 마블 시리즈나 픽사나 디즈니만의 고유의 그런 트레디셔널한 그런 미디어는 디즈니 채널에서만 아마 독점적으로 공개를 할 거란 말이죠. 예, 예. 그 이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콘텐츠는 또 넷플릭스에서만 이제 공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제 각자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얼마만큼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느냐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나 뭐 사실은 음악을 예로 들면은 뭐 예. 멜론이나 스포티파이나 뭐 유튜브 뮤직이나 아이튠즈 뮤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특색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독점 공개 뭐 여기에서만 단독 공개 뭐 이런 콘텐츠 수요로 이제 경쟁이 붙다 보면 어느 하나로 이제 몰리기보다는 같이 양립해서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같이 공존할 네네.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미디어 쪽의 시장이 커지는 거고 플랫폼들의 이런 콘텐츠 자체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에 그 밑단의 수혜는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제작사들한테 돌아간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보다는 아무래도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해외나 미국 쪽에 이런 경쟁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그 안에 이제 콘텐츠를 비교적 저렴한 제작비를 들여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한국의 이제 K-팝 못지 않은 이제 K 콘텐츠 드라마 제작사들한테도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중소형 제작사 그리고 대형 제작사 모두에게 좀 미디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산업이 커지고 중소형 제작사 같은 경우는 좀 제작비 부담 같은 것들도 있고 연평균 한 편 아니면 두 편에서 이제 그쳤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올해 가이던스가 못해도 세 편에서 여섯 편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제작 편수 대비 거의 두세 배 다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늘렸거나 어떻게 늘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거 차트 띄워주시면 23페이지에 이제 드라마 제작 비용이랑 수익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지만 예. 단순하게 좀 도식화해서 이제 차트를 이제 넣어드렸고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 네. 네. 그래서 보통의 드라마가 제작이 될 때 뭐 최근에 뭐 킹덤이라든지 킹덤 뭐 스위트홈 같은 이런 크리처물 뭐 굉장히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공개되는 것들을 보시면 제작비가 보통 텐트폴이라 불리는 작품들이 못해도 300억에서 500억 정도 이제 규모의 제작비가 네.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100으로 제작 원가를 봤을 때 기존의 방송사 저희 뭐 흔히들 말하는 텔레비전의 뭐 공중 3사 뭐 방송사나 뭐 네. 아니면 뭐 종편 같은 채널에 이제 뭐 편성이 되는 것들을 보시면 제작비 100의 한 70%를 방송사에서 이제 보존을 해주고 네. 나머지 제작 원가의 BEP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영 이후에 PPL이라든지 뭐 아니면 편성 매출 뭐 기타 뭐 판권을 판매를 하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제작사들이 충당을 하고 플러스 이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방송을 편성을 하고 나서 이게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흥행을 얼마나 할지 뭐 이런 부침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형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뭐 두 개, 세 개 팀 해서 공동 제작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제작비를 좀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제작 원가를 회수하기도 좀 벅찬 환경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넷플릭스라는 이런 OTT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오리지널 시리즈라는 이런 매력적인 제안을 내밀어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력 있는 콘텐츠를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한국의 중소형 제작사들에게는 비교적 좀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제작비의 전액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100% 다 지원을 해주고 네. 일정 수준의 플랫한 마진을 보장을 주고.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PPL도 안 하고 네네네. 그 이후에는 네네네. 뭐 판권 판매도 어차피 그건 넷플릭스 그거는 밖에 안 되니까 다 넷플릭스에게 정권을 넘기는 대신에 이제 제작비 100% 지원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 10%나 뭐 많게는 20%까지 마진을 보장을 해주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네. 중소형 제작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만들어보고 싶었던 콘텐츠물이나 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요즘 흔히들 유행하는 뭐 크리처물이나 뭐 CG나 VFX 기술이 많이 적용되는 뭐 이러한 스토리도 있고 이미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제작비 네. 부담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OTT 플랫폼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시작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리 이제 송출이 되면 사실 중소형 제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작사로서의 글로벌 레퍼런스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소형 제작사의 첫 시작이 이제 많이들 아시는 A스토리라는 이제 제작사가 있고요. 킹덤이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에서 만들어진 첫 작품이었습니다. 네. 중소형 제작사들이 편수를 늘리는 건 그렇죠. 돈 준다는 사람 늘어났으니까. 네, 그렇죠. OTT 플랫폼들 늘어났고 예. 더불어서 그 마진을 보장해주는 율도 지금 굉장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올라갔다는 말은 제작사 잡기가 오히려 어렵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디즈니 플러스로 갈지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는 거죠. 뭐 단순히 이제 좀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우리가 텐트폴 작품을 뭐 500억 규모로 만드는데 네. 이거를 디즈니 플러스의 채널에 태울지 아니면 넷플릭스에 태울지 아니면 중국의 뭐 아이치나 뭐 이런 뭐 플랫폼들에 태울지 약간 선택권이 좀 다양해지면서 이제 플랫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마진을 보장을 해주겠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제시를 해줄 테니까 우리랑 계약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러브콜들을 좀 쇄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처음에 네. 다 만들어서 그런 경쟁을 시켜요? 아니면 시놉시스 정도에서 아마도 아 그거는 지금 이제 제작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부터 손님 네. 잡고 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작 과정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글로벌 편성으로 이제 내보낼지 아니면 오리지널로 내보낼지 아니면 IP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아. 이제 방송사랑 예. OTT랑 동시에 편성할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이제 결정되기까지는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 네. 일단은 대강의 대본과 시놉시스는 갖고 그쵸. 있고. 네, 네, 그렇죠. 모든 드라마가 제작이 될 때는 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뭐 이거 방송 나갈 때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뭐 로맨스인데 뭐 남녀 간의 뭐 치정을 다룬 뭐 어떠한 뭐 서사 로맨스 네. 그리고 뭐 대략 뭐 작가는 누구 뭐 지필은 어떤 걸로 할 거다라는 이러한 컨셉이 이제 정해진 시놉시스가 나오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네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것만 보고도 하기야 영화 투자도 그렇게 하니까요. 네. 그래서 달라는 데가 많아지니까 드라마 제작사는 괜찮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플랫폼보다는 한국 기업으로는 이제 제작사들에게는 굉장히 수혜이고 대형 제작사보다는 저는 오히려 중소형 제작사들에게 이익도 그리고 매출의 외형 성장이라든지 그동안 뭐 보시면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좀 적자를 지속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드라마 한 편 만들고 이제 제작 원가 겨우 회수해서 이제 다음에 드라마 제작하고 약간 보릿고개 넘기듯이 네 이러한 사이클 뭐 그런 악순환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선두에는 A 스토리가 있었고 이제 충분히 한국에서도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오늘 방금 전에 또 실적이 나왔지만 저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컨텐츠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이제 만드는 컨텐츠들도 항상 이제 글로벌리 넷플릭스 탑10 안에 다 드는 컨텐츠를 많이 양산을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업체들에서는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비교적 좀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가 좀 공급을 싸게 할 수 있다.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300억, 500억 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단위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만드는 이런 TV 시리즈물이나 뭐 오리지널 시리즈물의 제작비는 상상을 좀 초월하는 거기는 뭐 단계입니다. 왜 그래서 더 비싸요, 거기는? 아무래도 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는 좀 이런 뭐 영화나 뭐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좀 역사가 좀 오래되기도 했었고 산업이 좀 구조적으로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돼서 네 아무래도 좀 스케일 자체도 할리우드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의 영화 제작비 수준이랑 할리우드 영화 제작비 수준이 좀 차이가 난다 이거를 이제 드라마 쪽으로 그대로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드라마 제작비도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절대적으로는 비싼 뭐 높은 금액이지만 저임금 야근 네,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저비용 고효율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시각에서 네네네. 보면 그래서
그 뭐 말씀을 뭐 드리자면 애플의 파친코 같은 경우도 한 해당 제작비가 네. 한 180억,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8부작으로 이제 편성이 돼요. 그러면 전체 시리즈 1이 8부작에 하나에 뭐 150억에서 200억이면 거의 뭐 1000억 정도 가까이 든다라고 예.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네, 한국의 이제 퀄리티 대비 이제 제작 원가는 좀 저렴하고 그리고 글로벌리 이제 개봉을 했을 때도 이제 인기나 이런 수요층이 많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하반기 기점으로 디즈니 플러스 진출을 기점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라고 저는 듣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이제 넷플릭스가 공격적으로 좀 이런 단가 인상을 제시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OTT들에게 이제 넘기 는 이런 ASP 단가가 다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적을 제가 리뷰를 하고 나왔지만 매출의 뭐 편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제작 편수는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의아하죠. 이제 네. 편성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맞은? 편성이라면 뭐예요? 방송국에다가 보내주고 방송국 제작하는 돈 받는 거. 네, 예.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들은 줄어들었지만 일단은 영업 이익단에서는 거의 YOY로 54%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제작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신작을 만드는 이런 편수의 판매 단가가 좀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로 주로 가요? 그거는 다양한데. 뭐 주로 넷플릭스도 있고 뭐 중국 쪽도 있고요. 네, 국내에도 있고. 그래서 신작의 판매 단가가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 이제 구작 같은 것들의 라이브러리가 지속적으로 좀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안착을 시켰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새로 드라마를 만들거나 뭐 이런 제작 편수를 무리해서 늘리지 않더라도 이익이나 마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 비즈니스 모델로 좀 안착이 됐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은 이제 막 시작인 거죠. 기존에 한두 편 했던 것들을 이제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뭐 네 편에서 여섯 편까지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대형 제작사처럼 최대한 라이브러리를 많이 확보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고. 라이브러리가 뭐죠? 아, 그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작품 그러니까 개수. 과거의 네. 이력서 작품들. 우리 이런 거 만들었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작사는 결국은 작가, 뭐 감독, 뭐 촬영하는 분들, 뭐 네. 배우들 다 어차피 정규직은 아닐 거고, 그죠?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그럼 제작사별로 이제 흥미롭겠죠, 계약 바이 계약, 네 다를 거라서, 네. 그러니까 즉 제가 여쭙는 건 도대체 제작사의 역량 내지는 네. 해자라고 하는 게 네. 작은 제작사가 감독 더 뽑아서 만들면 뭐 어차피 사무실 안에서 만드는 거 아니니까 네. 책상 하나만 갖다 놔주면 이분이 네. 또 이제 드라마를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네. 또 전화해서 돌려가지고 네. 그리고 그 네. 돈은 받아서 뽑으면 되니까 네. 즉 이게 확장은 쉬울 것도 같고 네. 그렇다면 페넨터가 스튜디오 드래곤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페넨트도 하는 날도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싶고 무슨 그 차별이 없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게 뭔가 그 근본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이거는 또 넘사벽인 거니까 네.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이거를 즉 제작사가 뭔가 여기는 그런 네. 게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저 작가님 봉쇼다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네, 이렇게 해서 네. 하면 되는 거니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래서 그 제가 차트 띄워주시면 지금 30페이지에 중소형 제작사들을 한 6개 정도 실어 놓았고요. 이제 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뭐 중소형 제작사와 대형 제작사의 차이점 그리고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는 이제 어떠한 제작사들이 좋아 보이냐 그리고 제작사별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어떠한 측면을 보아야 될지를 이제 여쭤보신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도 너무 많죠. 그리고 작품들을 보시면 방영 시점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사실 OTT도 좋고 뭐 텐트폴도 좋지만 제가 중점을 두고 이제 선별을 한 것들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실어놓았고 키이스트와 뉴 페넨터 정도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I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품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이거를 저는 가장 중점에 뒀고 그게 뭐예요? IP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 그 오리지널은 아예 그 IP의 판권이라든지 뭐 이런 라이선스를 다 아예
넷플릭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넷플릭스에 몇 편 납품했는지 그 숫자? 아, 숫자는 아니고 이제 예. 넷플릭스에게 이제 정권을 다 넘겨서 예. 넷플릭스 이외 말고는 다른 OTT나 뭐 이런 데 게재를 하지 못하고 그 작품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넷플릭스로 넘어간다라고 네. 봐주시면 되고 이제 IP 라이선스를 보유를 한다라는 개념은 이거는 내 거다. 그래서 넷플릭스랑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 넷플릭스 말고 디즈니랑도 할 수도 있고 OTT별로 이제 계약이 체결이 가능하고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네. 네. 거예요? 이건 제작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가능을 하고요. 이제 제작을 할 때 IP 라이선스로 치면 네. 시공 중인 아파트? 아파트로 치면은 이건 자가 IP 라이선스는 내 거. 그러니까 자가 내 집. 알겠어. 아직 네네. 안 판 거. 네네. 안 판 거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판권이 다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안 팔 거예요, 그거는? 팔긴 파는데요. 이제 팔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가 만들었고 이 권한이 다 제작사한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OTT별로 이제 쪼개서 판매가 그치. 가능하고 제작사로 치면 파이프라인이군요. 네네네, 신약 파이프라인. 네네네. 예. 그리고 지역별로도 이제 수출이 다 가능한 상황인 거고 하지만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내가 제작비를 전액 다 지원을 받는 대신에 그건 OEM이고 네, 예.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제가 뭐 이거를 100억 들여서 뭐 120억 보장을 해줘서 20억밖에 못 남겼지만 넷플릭스가 이걸 가지고 뭐 1000억을 벌었다라고 해서 뭐 그 이후에 뭐 다른 데로 수출하고 이런 것들의 권한은 저한테 수익에 돌아오지 그렇죠,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IP 라이선스를 보유를 할 경우에는 일단은 OTT별로 그리고 해외 지역별로 수출이 다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그게 가장 쉽게 설명이 되는 게 초록뱀 같은 경우는 라인업을 보시면 사실 올해 핫하다는 드라마 작품들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하반기에 이제 방영 예정인 BTS 드라마 같은 경우도 있지만 뭐 펜트하우스의 IP 소유권은 이제 SBS 쪽 스튜디오 S에 있는 거고 BTS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소유권이 초록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BTS IP는 이제 저희 하이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예, 것처럼 예.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외주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화제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기엔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작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좀 쉽게 남기는 구조로 가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도 이제 I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을 얼마나 만들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넷플릭스 이외에 이제 좀 디즈니 플러스 기대감이라든지 뭐 새로운 플랫폼에 이제 컨텐츠를 공급 가능성이 높은 제작사들 위주로 이제 좀 선정을 한 상황인 거고요.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팬 엔터는 뭐 딱히 이렇다 할 뭐 제작비 300억, 500억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크리처물이나 뭐 장르물과 같은 뭐 그런 메가 히트급의 작품은 없지만 연간으로 한 4편, 5편 정도 작품을 만드는 것들이 모두 다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을 좀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네요. 디즈니요? 아니 그 IP를 본인이 갖고 있으면. 아 그쵸. 그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꼭 하이 리턴이라고만 보고 적이 많으면 좋은 거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흥행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게 해외로 수출의 계약이 체결이 될지 판권이 판매가 될지에 따라서 이제 여부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5년 후에는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드라마 제일 작하고 이 제작사의 시가총액이 높을지는 지금은 예측 못하는 거네요. 그죠? 5년 후요? 5년 후 그게 막 그때그때 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가총액이나 뭐 기존에 만들었던 작품 수는 네, 넘사벽이긴 하지만 예. 글로벌 OTT들이 얼마나 진출을 하고 미디어 산업 쪽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제2의 제3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태어나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해자는 네.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업의 특성이 어떤지를 좀 몇 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저만 재밌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아, 재밌었어.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위원과 함께 드라마 이야기, OTT 이야기, 그리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